스포츠 연구소 루루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모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지금도 항상 유튜브를 보거나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항상 틀어놓고 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무한도전을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무한도전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를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한상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최근에 놀면 뭐하니에서 정준하 정과장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준하 형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서 아는 사람 같아. 지인인가? 무한도전 맨날 보다 보면 준하 형이라고 하게 돼요. 형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모델로 정준하를 그려볼 건데, 정준하보다는 정준하가 연기한 정과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무한상사의 정과장 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습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15분 동안 진행됩니다. 혹시 다들 옛날에 무한도전 많이 보셨어요? 아니요! 다들 밥 먹으면서 무한도전 보시지 않으세요? 잘 안 봤어요, 저는. 저는 몇 번 봤어요.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캐리커처 때문에 예능 프로를 좀 봐야 되겠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이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된다. 저희가 그 15분 동안 이제 정해진 제가 정한 모델을 그리는 건데, 다 그리시고 15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모델 하나 옆에 두고 그림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일방향으로 아, 요런 이미지를 했으면 좋겠다, 코멘트 같은 거 해주면서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일방향이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쌍방향으로 하면은 너무 길어져가지고 토론이 되기 때문에 토론이. 이번에 엄청 정준하 이거 한다고 살 찌워서 나왔더라고요, 그죠? 살 찌워서 나온 게 아니라 살이 그냥 찌우신 것 같던데. 일부러 찌우신 게 아니고 설정 아니야? 관리 안 하셔서 살 찌신 것 같던데. 이거 최근 사진이에요. 2주 전인가 1주 전에 영상 나왔었는데 저는 진짜 감동했어요. 보고 눈물 날 뻔했어요. 아, 나 울었어. 그 소주, 새우깡에 소주 먹는데 슬프더라고.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유재석이랑 정준하가 함께 있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무한도전 끝났나요? 30년 된 것 같은데? 끝났는데. 30년이요? 이건 전원일기고요. 지금 무한도전이에요. 사장님. 자, 이거 여러분들 그리신 건데. 아, 정준하가 너무 불쌍하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이걸 어떻게 잡으려고 생각을 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딱 봤을 때 얼굴이 되게 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살이 쪄 있고 그런 형태의 느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얼굴에서의 면적을 좀 많이 넓게 그리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목구비를 따로따로 봤을 때는 뭐 쌍꺼풀도 좀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치아도 되게 독특하고 이렇게 뭐 특이할 수 있지만, 그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가운데 얼굴 안쪽으로 눈코입을 좀 몰아가지고 여기에 어떤 공간들을 좀 더 많이 남기고 요 밑에 공간을 좀 많이 남기면은 훨씬 더 많이 얼굴이 더 크고 얼굴이 더 살찐 형태처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더 눈코입은 사실 더 작게 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더 작게 그려주면서 쌍꺼풀도 그려주고 뭐 웃는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고,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막 특이하게 그려주고 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눈코입만 봤을 때는 이제 입이 제일 특징적이니까 입을 키우고 그 다음 코, 눈 이렇게 그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눈코입이 좀 더 작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얼굴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정준하 사진을 보고 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아, 되게 살쪘고 되게 얼굴이 크니까 눈코입을 좀 몰아서 가운데로 몰아서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비율을 줄이느냐 아니면 눈코입을 어떤 형태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미지가 좀 다르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 스타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분들 그린 걸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이제 완전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있죠, 이미지가. 치아도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디테일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몰아서 그렸으니까 이런 느낌들도 좋은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눈이 약간 이렇게 처지면서 웃는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억울한 느낌의 인상으로 나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모아주셨고, 이거는 보시면 지금 굉장히 곁눈질하고 있잖아요, 옆으로. 옆에서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은 너무
눈을 그릴 때 이게 눈동자 그리고 흰자 이렇게 남기면서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개슴츠레해 보이거나 음흉해 보이는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웃는 인상으로 그려줄 때는 그냥 아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웃는 눈으로 그냥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죠. 어이구 진짜 정준아 이빨을 그리셨네요. 이빨들이 서로 투쟁하고 나서기 시작하네요. 물리면 엄청 아플 것 같아. 이건 뭐 사실 드라큘라 수술인데 이빨이 이 정도면 다 씹어먹겠네요. 그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지금 보면 되게 잘 그렸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코가 약간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매부리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코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준하가 웃을 때 약간 이렇게 고개를 들거나 이렇게 그런 웃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요거 보시면은 코를 여기서 살려주고 하셨지만 여기 딱 이 선을 지켜주면서 그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딱히 매부리코처럼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공간도 되게 많고 하니까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정준하 느낌이 되게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홍군보 이것도 보면은 되게 재밌고 다 몰아주고 형태로 되게 재밌게 그려주셨는데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 이제 눈동자 이렇게 딱 점 찍어주면서 약간 이제 하다 보면은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눈의 이미지가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뭔가 눈이 좀 개슴츠레하거나 뭐 그런 이미지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크고 이빨 특이하고 막 이런 것 요 면적을 더 잘 살려줘야 되는데 약간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웃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정준하가 입을 벌리면서 웃잖아요. 하하 하면서 웃으니까 이 사진상에서는 사실 아래 치아가 보이진 않는데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아래 치아가 아무것도 없죠. 원래라면 조금이라도 그려주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색칠도 좀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주름도 좀 그려주면 훨씬 더 좋고 근데 아까 어쨌든 말씀드리면은 치아를 벌리면서 웃으시기 때문에 사실 옆으로 강하게 벌어지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세로로 벌어지는 느낌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웃는 입의 형태를 잡아주다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웃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상하지 않는데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더 크고 더 몰려있는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간격들이 입이 약간 이렇게 약간 옆으로 벌어지면서부터 좀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뚱뚱하다 넓다 이런 이미지가 조금 약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줄여주시면 훨씬 더 좋고 아까 한 것처럼 눈을 좀 더 이렇게 웃는 눈으로 바꿔주시면은 이것도 엄청 이제 이미지가 되게 잘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를 전체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정준하 얼굴이 턱선이 되게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이중턱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에 어떤 경계선이 없다 보니 바로 이중턱 그려주고 바로 통으로 연결되고 바로 통으로 연결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다가 이제 이게 이중턱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턱이 더 강조되는 이미지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은 그냥 요거를 좀 더 줄여주시면서 요거를 좀 더 위로 올려주시고 목을 경계선을 없애주면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제 더 살찐 느낌이 더 잘 나오시겠죠. 아니 이거는 정전은 다들 잘 그리셔가지고 다 이것도 잘 그리셨고 이거 완전 뱀파이어네요. 뱀파이어 닮았다. 이거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왜 닮아 보이지 이거는? 닮았는데 사장님 이빨이 굉장히 썩었네요. 이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이빨이 빠질 것 같지 않겠어요? 내 릅다 보여 컨셉이 딱 맞아. 이것도 너무 잘 그려서 이거는 사진을 엄청 고증하셨네요. 저기 잘린 것까지 그리셨네요. 이게 요것도 느낌이 좋고요. 그죠? 이게 준하 형이 살이 좀 찌면서 뭔가 좀 점점 홍군보 아저씨 같이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지나가는 중국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다 이제 홍군보 그린 줄 알겠어요. 우리가 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아주 다들 이미지 너무 재밌게 잘 그리셨고 또 어떻게 보면 쉬운 모델이기도 한데 너무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